네, 2021년 경제 전망, 이제 흰소띠해가 오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마지막 거래일의 경우에는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중 최고치는 물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자님의 시선으로 한번 현재 경제 상황, 내년의 경제 전망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전자신문 박진영 기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거래일 또두 분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해 볼 텐데, 우선 지금까지 저희가 2020년도에 리뷰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내년에 있을 때 경제계 최대 화두를 꼽아보자면 우선 박수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로 꼽아보시겠어요? 자, 일단 올해가 ESG, 또뭐 필환경 시대, 또뭐 이해관계자, 뭐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환경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년에 제가 꼽은 키워드는 프라이빗 이코노미. 프라이빗이라는 게 이제 사생활을 중요시하고 소수로 이렇게 모이는 걸 말하는데, 프라이빗 이코노미가 뜰것 같다. 또 비대면의 일상화. 이제 뭐 우리 언택트 이야기 많이 했지만 비대면이라고 표현을 하죠. 비대면의 일상화. 또5069, 그러니까 5069가 50대에서 69세를 말하는데, A세대,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앞으로 많이 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보복 소비. 이제 진짜 해외로 갈 수만 있다면,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이런 데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티켓을 많이 사놓은 걸 봐서는 보복 소비가 진짜 뜰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소비를 기다리신 분도 많고요. 실제로 해외 못 나가니까 오히려 명품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영 기자는 내년에 코로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걸 가장 큰 키워드로 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기업들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뭐 M&A 그리고 투자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그런 그 사업을 계속 이제 진행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그 올해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로 어렵다고 했지만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제 신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LG전자가 마그나와 함께 그 자동차 전장 부품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M&A 투자. 실제로 많이 침체된 경기를 또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더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경제에서 마중물도 뿌려야 되기 때문에 M&A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럼 조금 더 보기 쉽게 내년에 경제 비교 이슈 탑5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항상 탑3, 탑5 네,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자님. 박수 기자님은 어떻게 꼽아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매경 이코노미가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대예측이라는 책을 내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코스피 3000 시대가 오느냐, 또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를 돌파할까, 중국은 계속해서 8% 성장률로 화랑을 이룰까, 또 도쿄올림픽이 오를까, 도쿄올림픽이 새해에는 열릴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총 5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상고하저로 해서 3천 시대가 이제 열릴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거의 지금 3천만 원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4만 달러 시대 당연히 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이야기 나오고 있고, 미국은 이제 백신 때문에 이제 3% 경제 성장률 달성할 거다. 중국은 이미 뭐 맥해한 공기가 한반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돈다는 겁니다. 다시 재가동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앞으로 더잘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많이 많이 미루고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도쿄올림픽이 열려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그 열기로 휩싸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도요, 연말에 시장이 참 좋으면서 계좌가 폭발 중이네요. 참 다행입니다. 뭐, 이런 글들이 많고요. 곡소리 날 때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장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내년에 상고하자 이야기하면서 3000시대는 올 거다라고 하는데, 박수호 기자님, 매경 이코노미 대책에서도 3000의 실현 가능성 좀 높게 보는 네, 편인가요? 일단 3000은 내년 상반기에 꽂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치를 할 건데,
이제 사천을 갈 거냐, 뭐 또 다른 얘기죠. 네, 네. 사천을 갈 거냐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삼천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을 되돌려 보면,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M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량을 네. 놓고 봤을 때, M2가 그때 대비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86%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그 당시에 이제 한 1800선이었으니까, 이제 2800선이 간다고 하더라도 50%에서 60%대 성장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3000까지 가는 거에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풀려있는 유동성 상세인 거에 비하면. 그래서 3000 이상은 가겠지만 3500, 4000까지 가느냐에 관련해서는 많은 리서치 센터장들도 갸우뚱하는 경우는 좀 있겠습니다만 상고하절이라고 봤을 때 상반기까지 어쨌든 분위기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3000 가능한지 짚어봤고요. 그럼 박진영 기자님의 탑5 키워드를 봤더니 약간 기업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아, 하나씩 짚어볼까요? 아, 네. 그 제가 이제 처음 꼽은 거는 이제 그 LG그룹의 구본준 고문의 이제 계열 분리를 꼽았습니다. 네. 새 그룹이 출범하는 건데요. LG가 이제 그 질적 성장을 하고 있죠. 질적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 새로운 오너, 그러니까 차세대 이제 그 구본무. 구본무? 아. 네, 맞아요. 예,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이제 네. 이번 그 5월에 그러니까 4개 계열사를 가지고 이제 분리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럼 내부에선 결정은 됐지만 이제 아직까지 뭐 이제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네. 행동주의 그 헤지펀드 화이트 어드바이스가 반대 의사를 표현한 상황인데 계획대로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쌍용차 매각인데요. 쌍용차 매각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관리, 그러니까 현재로선 기업 회생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2월 말까지 회생신청을 연기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금 추진 중인 매각의 성사 여부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LCC 분리 여부인데요. 네. 그 양사가 통합을 결정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업결합심사에서 국내선 같은 경우에 60% 이상의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독 독과점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에 따라서 3% 룰이 지금 그 재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공포를 하면 곧장 시행되는 사안이라서 그 재계에서는 이제 3% 룰의 그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좀 그 늦춰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자본이 그 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그 최대 주주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네.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최근에 LFP 배터리가 이제 부상했는데요. 이거는 네. 그 LFP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주된 중국의 기술력이 예,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애플이 최근 그 LFP 배터리를 채택한다는 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한국 배터리 K배터리가 예,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개를 꼽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LG 고문이 이끄는 일명 구본준 그룹에 대해서도 꼽아 주셨고 쌍용차 그리고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3%를 K배터리 위기론 이렇게 꼽아 주셨는데 그럼 두 분에게 각각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는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박수호 기자님은 앞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네. 좀 짚어 주셨잖아요. 네. 그럼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에 무언가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을 봐야 될지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 잠잠했던 곳 아니면 좀 힘들었던 곳을 이제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가 네, 철강 산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전후방으로 놓고 보면 조선이 잘 되거나 지금 컨테이너선이 지금 없다고 난리잖아요. 네, 운임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해운업이 이제 어느 정도 활황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후방 산업인 이런 다양한 이제 중공업 분야가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재밌습니다. 반도체는 좋죠. 네, 반도체는 뭐 올해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 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최근에 DB하이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정말 진입했구나. 라는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탑빅주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올해 뭐 여기저기 뭐 카카오 계열사들이 이제 게임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창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올해도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내년은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또 카카오 뱅크 이런 상장 대어들이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거의 뭐 10조 단위로 돈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카카오의 지분법 평가 이익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보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과 관련돼서는 저는 아모레퍼시픽, 네, LG생활건강 이런 화장품을 식으로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LG생활건강이 일단 생활용품이라든지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그 중국에서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던 데다가 네. 지금은 이제 K뷰티라든지 중국의 왕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컨텐츠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교류가 다시 한안령이 없어지면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후방 전후방으로 나눠져서 저희가 뭐 중간재만 팔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소비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그냥 섹터로 봤을 때는 화장품 그리고 철강 쪽 종목으로 네. 봤을 때는 카카오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네. 포스코도 꼽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영 기자님은 이제 항공 쪽 여행 쪽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이 역시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희 다들 코로나19가 백신이 네. 개발돼서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여행이죠. 그렇습니다. 항공 수요도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 올해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그 전년 대비해서 네. 여객이 한 그 69% 정도 이제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아직까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그 이 코로나 재확 코로나 방역을 잘하는 국가 간에 네. 그 여행이라든지 어떤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네. 이런 그 제도를 이제 국가 간에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제 이 트래블 버블이 이제 그 구축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선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내선 수요만으로는 이제 그 항공사들의 실적 개선이 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무산이 되면서 사실 어느 정도 그래도 K-방역, 방역이 잘 된, 코로나 방역이 잘 된 국가들끼리는 제휴를 좀 할 수 있었는데, 교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 좀 무산됐기 때문에 내년 항공업계에 다시 재부활도 조금 시간이 늦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항공업계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박수호 기자님. 네. 항상 오시면서 이제 기자의 시선으로 네. 종목들 골라주셨는데 네. 내년에는 또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가 바이오 업체들과 뭐 핀테크, 첨단 소재 업체 이런 쪽을 좀 꼽아봤는데 네.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뭐 종목을 추천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그 저희가 이제 다뤘던 종목들 중에서 한 20개 정도 종목이 있었는데 한 개 빼고는 다 올랐다. 네. 그래서 올해 뭐 이렇게 매일경제TV와 함께하면서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GCC라는 이 화두가 최근에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GCC가 네.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글로벌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는 주식들을 많이 봐라라고 하는데 청정 에너지 당연히 봐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는 업체, 친환경 자원 업체, 저탄소 연료 업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송을 추구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업체들을 찾아보니까 역시 어떤 전통 산업 쪽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는 빨리 뭐 그 ESG 뭐 보고서를 발간한다든지 네. 이런 업체들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중국과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친환경까지 가미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면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네, 항상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이슈들을 위주로 저희가 체크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또 관련 종목들의 수익률도 네. 좋았는데요. 내년엔 또 기후변화, GCC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네, 두 기자님과 함께 내년 경제 키워드를 분석해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